영등포구 여의도에 구립 디지털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등포의 네 번째 구립 도서관, 서울시 최초 구립 여의 디지털 도서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영등포구가 여의도 전국 경제인연합회 간에 스마트 서가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여의 디지털 도서관을 조성하고 18일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1층 북카페와 2층 디지털 도서관으로 구성된 이 도서관은 전경련으로부터 전경련 회관 별관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조성한 것으로 1층 북카페 내약 2천여 권의 도서와 디지털 도서관 내 멀티미디어실, 2,100여 점의 DVD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스마트 서가를 구현해 책의 목차뿐 아니라 본문까지도 모두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도서 대출자의 취향에 맞는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조기령 구청장은 앞으로 디지털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겨 찾는 교육 문화의 공간이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 개관하는 디지털 도서관은 최첨단 정보화 시스템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고, 합소통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북카페 등 소통 한마당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사람 사는 정을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영등포 구민들이 이곳에서 독서와 함께 휴식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여의 디지털 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사랑방으로 또 지역 문화와 소통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의 디지털 도서관 운영 시간은 1층 북카페의 경우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저녁 7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2층 디지털 도서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